안녕하세요, 백성열입니다. 이전 영상에서 제가 이제 랭킹을 내려놓게 된 이유랑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,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전화도 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면서 격려와 응원을 해주셨어요. 나름 위치에서 이런 최선을 다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했었는데, 좀 한편으로 제가 뭉클하기도 하고, 그래도 알아주시는 분들이 계시구나.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어요.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, 여기서 이제 팔씨름을 그만하겠다는 게 아니고요, 다시 이제 처음부터 이제 도전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야, 그동안에 팔을 좀 쉬면서 한번 상태를 봤는데, 아직까지 안 좋은 건안 좋은 거고, 그래도 제가 할수 있는 방향들을 찍어보려고 하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. 저처럼 뭔가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 기대 꼭 제가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립이 좀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 손목이 제껴지지 않고, 그리고 이 밑에 쪽 신경에 영향을 덜 받는 이제 위쪽 세개 손가락을 위주로 훈련을 할 거거든요. 손목을 세운 상태에서 이 뒤쪽으로 밀어넣어서 이 위쪽 이걸로 해보겠습니다. 잡고 몸으로 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쪽, 위쪽. 포지션도, 네, 원래 이렇게 했었는데, 바꿨어요. 네, 탑이 지지되는 방향으로. 둘, 근육들을 좀뺄 거예요. 이걸 체중을 이제 좀 낮춰서 뭐한 90kg 초반에서 많으면 이제 80kg대로 내려가서, 이쪽에 이제 꽉차 있는 이 부분을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좀 압박을 좀 덜하게 만들 예정이고요. 실중량 30kg입니다. 손목을 약간 세워줘서 위쪽 힘을 실린 상태. 느낌 좋아요. 이 플렉션도 안쪽 자원도 자원 이제 바깥쪽으로 밀어서 잡아주고, 탑 쪽을 살린 플렉션이라든지 프로네이션의 느낌을 좀 살리고 있습니다. 실중량 30kg인데 35kg까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자, 고고싱. 그래도 그동안에 좀 쉬어서 그런지 이제 팔꿈치 이쪽도 많이 안 좋았었는데, 여기 많이 좋아졌고요. 아직 통증이 있지만 많이 좋아졌고, 충분한 휴식 주셔야지 더 강해지니까 컨디셔닝에 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그래서 이 훈련은 여기가 끝이고요. 3세트에서 많아도 4세트 정도 끝이고, 이거 외에도 좀 다른 훈련들 하나씩 올려볼 테니까 정말 쉽죠? 기구가 좀 필요하긴 하지만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.